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입니다. 복부대동맥류란 배 안에 있는 큰 동맥인 복부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복부대동맥류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심장에서 큰 혈관이 나와서 가슴을 지나고 횡경막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복부대동맥이라고 하고 거기는 보통 직경이 2cm거든요. 3cm면은 터질 가능성이 많이 낮지만 4cm가 되면 연간 평균 1 내지 2%가 파열이 되겠고 5cm가 되면은 11%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복부대동맥류입니다. 복부대동맥류가 증상이 따로 없어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커져서 파열이 임박하면 그때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질환이고 이 복부대동맥류는 척추 쪽에 있어요. 이게 커지다 보면 맥박이에서 척추를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한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혈관이 커지다 보니까 십이지장을 눌러요. 장이 약간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배가 빨리 불러와요. 이제 복통이 있거나 심한 허리 통증이 있다나 이것은 파열이 임박한 거거든요. 그때는 빨리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나이, 고령.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진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이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연. 담배가 복부대동맥류에 가장 유의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복부대동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5.5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족력. 1촌 이내에 가족 내에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가족에게 복부대동맥류가 생길 확률은 없는 가족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고령, 남성, 흡연, 가족력 이런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이 원인이 됩니다. 네, 이제 크게는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하고 자가검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가검진.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그러면 배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명치 끝에서 배꼽 쪽으로 배를 꾹 누른 상태에서 쭉 훑어내려가다 보면 심장 맥박처럼 퉁퉁 뛰는 멍울, 덩이가 만져지게 되면 복부 대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아서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복부대동맥 커진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이제 개복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피가 안 나게 겸자라고 혈관을 잡고 그 상태에서 복부대동맥 부위를 열어요. 연 다음에 그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이 개복수술이 되겠고요. 다른 방법은 개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복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도관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타구니 부위로 주사를 맞고 거기다가 그 유도철사라고 해가지고 철사를 그 복부대동맥 부위로 넣은 다음에 그 철사를 통해서 스텐트 도관이라는 것을 안으로 삽입을 합니다. 이 스텐트 도관이라는 게 스텐트에 인조혈관이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혈액은 이 스텐트 도관 내로만 흐르고 대동맥류, 벽 쪽으로는 압력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열을 막아주는 그런 스텐트 도관 시술을 합니다. 수술 이후에 다른 부위에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뛰신 분들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혈압약을 드시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